편의점이 난데없는 호황을 맞았나 봅니다.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죠. 그런데 이 손님들 보세요. 이게 매너가 꽝입니다. 이 바닥에 막 물건들 쏟아져 있고 어지럽혀져 있고 냉장고 문도 막 마구잡이로 열어보고요. 아 심지어 저기서 옷 벗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. 아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나 말리거나 지적하는 사람도 없이 마구잡이로 물건을 챙기다 여령들이 없습니다. 뭐해? 빠지네. 자, 정말 황당하지만 전 우리들 손님이 아니고 모두 강도들이었다고 합니다. 헛. 새벽에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주유소 안에 있던 편의점을 점거한 겁니다. 어쩌면 좀... 추정되는 인원만 무려 100여 명이었고요. 음식, 물건뿐만 아니라 이 현금 인출기에 있던 돈까지 싹 털어갔다고 합니다. 얼마요? 편의점 입은 손에 약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장님 정말 속이 터지고. 경찰은 뭐 했어? 네, 경찰 더 연계 편의점 있던 직원들이 도망쳐서 신고를 했는데요. 경찰들이 9시간 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. 아, 강도들 30분 만에 범인 끝내고 사라졌습니다. 그렇군요.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